안녕하세요. 3D펜 초보 딴디입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다쳐서 이번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다친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 다쳤는데 저처럼 손만 나오는 유튜버가 손을 다쳐서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보라서 3D펜 하다 다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딴 거 없고 자본주의가 카메라를 켜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저번에 불사조 케이스를 구매하면서 필요 없어지게 된 이 케이스를 버리긴 아깝고 해서 3D펜으로 리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리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을 가져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전에 꽤 난 것 같은데 사실 전부터 이걸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쉬워 보이는 새롭게 발표된 엠블럼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리폼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린트한 엠블럼 위에 코팅지를 가져와 붙여줍니다. 자를 가져와 핸드폰 케이스 모양대로 자를 대고 3D펜으로 외곽선을 먼저 그려주면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멍이 될 부분도 미리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까먹고 카메라 구멍을 막아버려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 방금 나온 따뜻한 음식 사진, 커피 사진, 그 옆에 케이크 사진, 꽃 사진, 등산 가서 찍는 기념 사진, 애기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려놓은 외곽선 안쪽을 3D펜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어차피 두세 번 채워줘야 꼼꼼히 채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대충 채워줍니다. 안쪽에 있는 그림도 흰색으로 채울 부분을 선으로 스케치하듯이 그려주고 난 뒤에 채워주면 편하게 면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1차로 모든 면을 채워줬으면 코팅지에서 떼어냅니다. 하얀색으로 채운 부분에 빈틈이 잘 보이게 검은색 종이 위에서 2차로 면을 한 번 더 꼼꼼히 채워주겠습니다. 빈틈은 최대한 안 보이게 채워줘야 나중에 우드버닝 툴로 다듬어줄 때 이쁘게 다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AFC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서 올해 7월에 있을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위 안에만 들면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까지 해버려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3위 안에만 들어도 된다고 저도 되는 승부는 없고 사소한 승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하트 모양으로 필라멘트 채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면 구독을 하셔야 보입니다. 이제 새로 산 다리미 인두기를 이용해서 넓은 면을 먼저 펴주겠습니다. 이 새로 산 다리미 인두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산김에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축구협회 로고가 왜 호랑인지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건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아시아의 호랑이여서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다리미 인두기는 넓은 면을 고르게 펴기엔 좋지만 작은 면을 세밀하게 다듬기엔 부족한 것 같아 기존에 사용하던 우드버닝 툴을 가져와 작은 부분의 면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드버닝 툴의 팁을 좀 더 뾰족한 것으로 바꾸어 호랑이 엠블럼을 묘사해 주겠습니다. 새로 만든 국가대표 축구팀의 엠블럼은 날카롭고 직선적인 면이 많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직선적이고 뾰족한 끝선을 따라 표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손가락을 감고 있던 붕대가 소독을 하고 와서 흰색 붕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얀색이라 엄청 거슬리네요. 그냥 아무 글씨나 써서 살짝 가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손가락을 다쳐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손가락이었으면 더 거슬렸을 텐데 이번에 손가락을 꼬맨 뒤에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네 반을 꼬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꼬맸을 때가
한 10년 전에 축구하다가 입술 세 바늘 정도 꼬맨 거였는데 이번에 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저는 지난 엠블럼이 나름 괜찮아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2001년에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이 엠블럼이 창문에 얼굴이 낀 살찐 고양이 같다는 댓글을 보고 제일 웃겼습니다. 터보라이터를 가져와 살짝 열을 가해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미니 그라인더에 파포 비트를 끼워 큰 면을 거칠게 한번 갈아내줍니다. 그리고 인그레이빙 비트로 갈아 끼워 작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줍니다. 그라인더 같은 기계로 갈아내면 아무래도 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줄을 가져와 손으로 한 번 더 갈아주고 스틱 사포로 3단계에 걸쳐서 쓸데없이 많이 갈아줍니다. 왜 지금 쓸데없냐면 나중에 한 번 또 갈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가루를 청소기로 치워줍니다. 빨간색 필라멘트와 파란색 필라멘트를 준비합니다. 엠블럼에서 그라운드를 상징하는 외곽 라인을 빨간색으로 먼저 채워주고 나머지도 파란색으로 전부 채워주면 됩니다. 안쪽까지 잘 채워지게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채워줍니다. 손으로 눌러주면 손이 너무 뜨거워서 아까 외곽선을 그릴 때 쓴 자를 가져와 눌러줬습니다. 3D펜에서 방금 나온 필라멘트를 손으로 바로 눌러주면 엄청 뜨겁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두기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기 좋게 먼저 다듬어줍니다. 이 정도 되면 핸드폰 케이스를 그냥 하나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번에 채운 파란색 필라멘트와 빨간색 필라멘트를 우선 미니 핸드그라인더로 하얀색에서 튀어나온 부분까지만 갈아내줍니다. 흰색으로 베이스를 만들 때 윗면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파란색 필라멘트와 빨간색 필라멘트를 갈아냈을 때 좀 더 이쁜 그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쓸데없이 많이 갈긴 했지만 그라인더로 갈아내서 다시 울퉁불퉁해진 면을 줄과 사포로 갈아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포로 갈아서 탁해진 색은 터보라이터를 이용해 광을 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케이스 뒷면에 순간접착제를 가져와 버리려고 했던 투명 케이스 뒷면에 붙여줍니다. 필라멘트 색상이 좀 다양하지 않아서 새로 나온 엠블럼의 파란색과 빨간색보다 좀 더 채도가 높은 것 같아 좀 많이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불사조 케이스는 아직도 안 깨지고 변색도 안 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케이스 리뷰할 때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했었는데 무선 충전도 아주 잘 되고 삼성페이 결제도 잘 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동안 지루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불사조 케이스 영상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불사조 케이스를 벗기고 새로 만든 케이스를 씌워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 렌즈를 안 가리는지 테스트 중인데 다행히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 이렇게 국가대표 축구팀 엠블럼 케이스 만들기 완성입니다. 앞으로는 손이 다 나을 때까지는 촬영은 안 하고 편집만 해야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D펜 초보 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